길게 보면은 AI라는 게 어차피 일단 시작됐던 이 모멘텀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가이던스 쪽에 좀 더 일단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주요 고객들이 블랙웰 주문량이 많이 있었느냐, 하반기에 주문량이 많이 있었느냐. 오늘 모신 분은 이주환 애널리스트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AI 거품론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주가가 100불 밑으로 98불까지 폭락했다가 네, 지금 다시 반등을 최근에 세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또 한 17%씩 막 올라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사실은 지난주 블랙 먼데이, 그전주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보면은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인텔의 실적 악화가 굉장히 폭락 기폭제가 되긴 했었지만 정말 그거에 앞서서 먼저 미국 경제 마크로에 대한 우려들 이제 뭐 고용 증가가 생각보다 미진했고 실업률이 네. 조금보다 높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금리 인하가 이미 실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팽배했던 상황에 이제 IT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이제 특히 인텔의 기폭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S&P나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테크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들이 다 연관돼서 이제 AI 쪽과 AI 미래에 대한 이제 우려 같은 것들이 함께 이제 증폭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개별 기업의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측면도 사실상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최근 들어 제가 많이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는 미국 금리가 초저금리 시대일 때이거든요. 과거를 보면은.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더 이상 자금이 몰릴 데가 없어가지고 성장주 위주로 이제 주식시장으로 몰렸던 건데 지금은 반대로 5.5% 초고금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뭐 엔비디아를 위시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올랐잖아요. 네. 한국도 그렇고 이런 테크 기업들이 주가 초강세를 사실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상황으로 봐서는 좀 의외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크로나 이코노미 전반에 대해 상황에 비춰서 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최근에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다 보면 네. 이런 표현을 하면 시청자는 싫어할 텐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치만 그게 팩트인데 어떡하냐 이제 대부분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근데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았던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었던 거고 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있어서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오르던 기업들 140불까지 쳤던 엔비디아가 막 90대 초반, 90불 초반까지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여지껏 장밋빛 기대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품 아니었냐라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일단 AI 시장만 놓고 보면 산업이 되게 초기잖아요.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AI라는 게 물론 알파고부터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야, 이 정도 수준이 됐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건 본격적인 뭐 양산 레벨에서 이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본인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기에 불과했던 거고 이제 오픈 AI가 최 GTP를 출시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대중화가 시작했던 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키커트가 2년 정도잖아요. 2, 3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보면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이 초기 단계에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벌써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시기상조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보면은 AI라는 게 어차피 일단 시작됐던 이 모멘텀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저런 건 있죠. 이제 최근에 많은 우려들이 투자에 비해서 AI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너무 좀 없는 거 아니냐 뭐, 네. 뭐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뭐 인텔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비관적인 시간이 있었던 번다.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에 비난에 직면했던 건데 근데 그 부분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많은 관심이 있으실 네. 것 같아서 지금 처음에 한 질문에서 좀 너무 확장되긴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를 예를 들어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게 EUV라는 굉장히 고가 장비가 최근에 등장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투입되는 그 설비 투자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심지어는 EUV가 등장하기 이전 몇 년 전에 기준으로 보더라도
300mm 웨이퍼 월 20만 장 정도의 캐파의 팹을 하나 지으려면 15조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야, 엄청나네요. 그리고 투자 그다음에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기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될 때가 최소한 2년 정도는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서 15조 원을 그냥 때려 붓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그럼 2년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 펩에서 수익이 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 진 공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뭐 수율이 일단 어느 정도 높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했던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이 보통 한 5년 정도 이루어지니까 이게 캐시플로우는 발생해도 영업이익단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로 몇 년이 지나가야 그다음부터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거라서 뭐 최소한 5년 정도는 돼야 이제 돈 버는 펩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몇 년 동안 그냥 투자하는 시기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까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데이터 센터들이 사실은 반도체 칩이 이제 고성능 AI 칩은 아니고 일반적인 반도체 칩, 일반적인 CPU, 뭐 일반적인 DRAM, GDDR 뭐 이런 것들을 이용했던 걸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AI 기반으로 교체하는 시기가 달성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이 교체하는 거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하니까 네. 다른 경쟁사는 AI 기반의 서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나는 옛날 걸 가지고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 여기서 수익이 나오지 않더라도 무조건 대규모 투자는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최소한 저는 2년은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럼 그동안은 수요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벌써 무슨 뭐 성장 기대치에 대한 논란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이다. 우리가 산업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시기가 있을 거다. 그런데 결국에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돈을 벌든 못 벌든 나는 계속 물건을 팔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한동안 AI 관련된 수요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제 좀 있으면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엔비디아는 2분기 실적 발표가 곧 있잖아요. 28일로 알고 28일. 있는데. 예. 네. 그래서 8월 말경 정도인데 지금 뭐 최근에 뭐 블랙웰 뭐 출시 지연 이슈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은 우려가 있지만 네. 사실은 뭐 블랙웰은 사실은 지금 2분기 엔비디아 실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차세대 제품인 거고 야 하반기에 왕산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호퍼칩을 대체하는 거는 내년쯤 돼야 될 거로 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실적에서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오히려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시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어떤 지연의 문제가 이슈가 발생하는 거지 엔비디아 실적 올해 연말까지 실적에는 전혀 반영될 것이 아니었었다 애초부터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 곧 나오겠지만 역대급 실적이 다시 한번 갱신할 거라 예상이 되고 물론 시장의 기대값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값보다 높을지 낮을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다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1분기보다 더 높은 실적을 발표할 것은 뭐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좋은 실적이 아니라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깜짝 실적을 원하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래서 2분기까지는 좀 그런 게 나오지 않겠나. 근데 3분기서부터는 말씀하신 블랙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고객사들이 매수 시점을 좀 자꾸 뒤로 늦추는 그게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제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깜짝 실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것이 결국 또 주가에 반영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당연히 좋을 건데 이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낼 때 그렇죠. 애초에 그걸 가면서 보수적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더 수정하지 않고 원래 생각했던 좋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할 수도 있는데 그 가이던스가 약간 그동안 1분기, 2분기 올라가던 상승 추세가 있는데 추세에서 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면은 시장에서 좀 실망할 가능성이 있고 가이던스 여전히 그 추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올 연말까지 실적 좋겠구나라는 이제 안도심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안심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가이던스 쪽에 좀 더 일단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3분기 이게 중요한 거겠군요. 그날 깜짝 실적보다도. 그래서 이미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큰 관심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이미 미래에 대한 가치를 미리 예측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블랙웰 지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일정 부분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실적에 반영되진 않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올해는 호퍼칩을 10만 개 구매하겠다고 했고 내년에 블랙웰 칩을 30만 개 주문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건 어차피 내년 실적에 잡힐 거였기 때문에 3분기 가이던스하고는 이미 상관이 없는 거였고 문제는 다른 주요 고객들이 블랙웰 주문량이 많이 있었느냐 하반기에 주문량이 많이 있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하반기까지는 호퍼칩 위주로 주문이 왔고 블랙웰은 이미 내년도 물량에 대해서 이미 주문이 들어갔을 거냐에 따라서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환경, 구조적 환경이라면 거기에 또 그 연관성이 높은 이 SK 하이닉스 혹은 한미 반도체 이쪽 계열도 계속해서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계절적으로 3분기가 2분기보다는 호황기로 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보다 당연히 좋은 실적 발표를 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든지 SK 하이닉스든지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는 이제 HBM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적인 성수기로 물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AI가 아닌 일반 D램과 NAND 가격이 아직까지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격도 7월 달 가격 봤을 때도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어쨌든 범용 PC D램 쪽은 이미 현물가는 조금 약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고정 거래 가격은 또 상승폭이 꽤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실적은 대부분 현물가보다는 고정거래 가격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3분기 실적은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달성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대신에 이제 HBM에서의 실적도 좋아지겠죠. 수치적으로 물 총량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으로 보면은 1분기나 2분기보다는 조금씩 낮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AI 아닌 다른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면서 물량은 아직은 그쪽이 크잖아요. 물량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물량에 대한 효과 때문에 볼륨으로 보면은 그쪽에서 빠르게 이익 개선이 이루어져서 기여도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지만 물 총량으로 보면 결국 HBM 쪽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금액으로는 점점 증가를 하겠죠. 지금 하여튼 이 공포심이 가득한 그 폭락장이 왔을 때 다들 뭐 진짜 이게 끝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상황이 또 변하고 주가가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만 보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긍정적인 그 희망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의 독점 구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 삼성전자가 됐든 뭐 마이크론이 됐든 그렇다고 하면은 상방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시각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 이제 지금 기준이 실적에 대한 상방이냐 아니면은 주가에 대한 상방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온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단 올 연말 4분기까지 실적이 나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어차피 반도체 사이클상 AI가 없었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효자 종목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보면 짧게 끝날 수 있었던 상승 사이클이 더 길게 지연되는 효과는 분명히 HBM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특히나 동일한 물량에서 마진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 측면, 매출보다도 이익 측면으로 가게 되면 훨씬 효자 종목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제품의 마진율보다 뭐 두세 배 이상이 높은 것들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주가를 놓고 보면 조금은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자금 흐름이 과연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화가 생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맞물려 있어요. 결국에는 주가 기업의 본연의 실적과 어떤 기업의 가치도 일정 부분 주가에 관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자금 흐름이잖아요. 자금의 수요 공급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적하고 주가는 따로 놓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인 거라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아마도 예상컨대 금리 인하 시작된다고 봤을 때에 얼마나 가파르게 인하가 될 것인지 그렇게 될 자금이 과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이 더 많을 것인지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 채권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거냐 채권으로 더 들어갈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잖아요. 사실은 보면은 이제 채권으로 보면은 가장 쌀 때잖아요, 지금이. 금리 인하 시작되면 채권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주식에서 돈을 빼서 채권을 사놓는 것이 또 맞는 시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3분기, 4분기에 이제 작은 무브먼트 연관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단순히 실적만 놓고 주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금리나 금리가 낮아졌을 때 테크주들이 좀 좋았다. 사실 그동안 미국 중심 빅테크 M7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좀 오면서 달러 약세가 될 경우 이러면서 좀 이쪽 이 신흥국의 테크주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기술주들이 이런 기대감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저 최근에 반도체 전문가보다는 그래도 이코노미스트들하고 많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지금 국내 반도체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사실은 글로벌 이코노미의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실적하고 보다는 그쪽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금 무브먼트 어디일 때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그 속도가 어디 될지 이런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 얘기하면서 이제 그 부분도 얘기를 했었죠. 전통적으로 보면 저 PR일 때 성장주들은 오히려 주가가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멘텀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이게 그럼 주가 다시 하락하게 됐을 때는 다시 전통적인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럼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프레임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노멀로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제가 많은 화두를 던지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를 전문하는 분들조차도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예측이 안 된다. 예측이 안 된다. 일단은 상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PR이 낮아지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통 이코노미 어쨌든 관점에서 보면 맞으니까 상식인 거고 그 상식대로 하면은 이제 내년에도 주가 나빠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테크 기업들이. 그렇죠. 이건 이제 상식인데 근데 만약 이게 새로운 노멀이라 노멀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거기에는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겠다라는 얘기들.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면 당연히 올라간다고 누구든지 얘기할 텐데 지금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또 점프하는 게 가능할 거냐. 그렇게 보면 나스닥이나 S&P의 그 지수 자체가 폭발적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역대급으로. 그렇죠. 그게 쉽게 될 거냐. 그러면 모든 돈이 다 주식시장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돼서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원자재로 가거나 금으로 가야 될 자금들이 주식에 몽땅 몰려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할 거냐라는 것에도 퀘션이 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자금 흐름의 문제거든요. 돈을 갖고 있는 쩐주들이 주식에 몰빵하는 시기가 계속될 수 있느냐. 과연 금리가 낮아지면 PR이 높아지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이 몰려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도 상식으로 생각하면 더 높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장담을 못하겠다라는 게 그런 자금 흐름의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뭐 뉴노멀 해서 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도 과거 전통 방식 경제의 이론대로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의문들이 좀 생기는 거군요. 사실은 물가 부분도 그래요. 이미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고 관심이 됐던 게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인데 금리 인상 제 개인적으로 뭐 저의 이제 그 경제학적인 견해로 하면 코로나 직후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경기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지금 금리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맞느냐라는부터 사실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가 수요 사이드에서 너무나도 돈이 많이 풀리고 수요가 좋아서 올라가서 당연히 금리를 접근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물가는 올라갔는데 경기는 되게 안 좋았었다. 근데 물가 올라간 이유는 공급 사이드 측면이었던 거죠. 원자재가 오르니까. 그러면 원자재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거를 그러니까 통화를 죄가지고 물가를 낮추는 게 말이 되는 거였는가라는 고민부터 사실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관세를 낮추는 쪽이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더 선명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공급자 물가를 낮춰주면서 물가를 낮춰야지 돈이 돌지 않는데 통화를 조여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게 잘못된 방향이었으니까 아무리 금리를 5%까지 올려도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전통 경제학자 부분은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이 이전에 전통적인 경제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면서 주식시장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지금 사실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그 미중 패권 전쟁, 뭐 기술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막 이런 규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보안이 글로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이번에 또
뭐 하여튼 그래서 중국이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진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이 또 제약을 받는 환경인데 이번에 화웨이에서 H100 성능에 버금가는 뭐 기술력을 가진 제품을 내놨다 출시했다 이래서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어센드 910C라는 제품에서 대충 성능이 B20보다는 더 뛰어나다라고 일단 그런데 본인들 주장 중국 쪽에 이제 주장인 중국 건데 주장은. 이제 이게 B20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원래 B100이나 200 시리즈가 이제 메인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엔비디아 칩인데 중국의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 고성능 칩을 못 들어가니까 성능을 좀 다운그레이드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메인 엔비디아 메인 칩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하나 빠진 거기 때문에 애초에 중국 쪽에 들어간 칩 자체가 다운그레이드된 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을 수준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최근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매출의 20% 정도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은 고성능 칩보다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물량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다. 만약에 이렇게 자체 칩으로 자급자족 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근데 일단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중국도 사실은 아무리 뭐 정부에서 통제라는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또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칩이 만약에 원하는 만큼 성능이 안 날 경우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쓰고 싶어하는 그 어떤 욕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엔지니어 측면에 볼 때 그거를 최종적으로 서버에 구현할 때에는 쿠다 생태계라는 게 여전히 또 막강한 위를 발휘하고 있어서 성능이 비슷하고 가격이 조금 싸지만 엔비디아 칩으로 모든 세팅이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전부 바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엔지니어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달갑지 않은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칩이 개발됐다고 해서 바로 엔비디아 중국 쪽 매출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중국의 그 보조금 정책. 아마 수율도 아마 엉망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만 밀어준다고 했을 때 또 그 독재 국가에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의외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는 관점은 사실은 심플해요. 중국은 애초에 반도체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수출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고 지금 중국의 수출입 전체 연간 동향을 보면은 가장 수입 금액이 큰 게 아무래도 석유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연간 수백 조원 정도 돼요. 판단해보면. 그러니까 수백 조원을 반도체 수입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자를 달성을 하고 있죠, 중국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와 반도체에서 둘 합치면 거의 50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데도 다른 제품들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연간 무역 흑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 200조 원이 넘는 이 금액의 절반만 국산화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부가 그렇죠. 중국 내에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그럼 그걸로 또 다른 개발을 할 수 있죠. 서부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급률을 높이고자 싶어 하는 게 2015년도 그 반도체 산업 규격 규획부터 시작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고 기술을 확보하는 게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를 내더라도 보조금 정책을 써가지고 계속 그 회사를 유지시키는 건데 이게 근데 이제 타이밍이 있어요. 이전에 LCD도 그랬고 철강도 그렇고 조선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업계 기업세 막 500개, 1000개 막 이렇게 돼버려요. 계속 밀어줘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올라와서 자급이 시작이 되면은 구조조정을 해버립니다. 똘똘한데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도산을 시켜버려요. 이게 중국의 정책인데 아직까지는 반도체는 그 도산을 시킬 단계까지는 안 간 거에 자급이 아직 되지 않는 상황, 기술력이 아직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수입을 대체하는 게 굉장히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그냥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듯이 하지만 아마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기술 자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체 자발적으로 도산시키는 거죠. 보조금을 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똘똘한 몇 개를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단계쯤 되면 일부 수출도 가능해지는 건데 거기까지 기간이 1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5년, 10년 정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화웨이에서 결국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개발했다지 뭐 엄청난 양산과 관련된 이슈로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웨이 자체가 주요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필요한 칩의 일부를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테스트해가면서.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다 바꾸지 못하는 게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세트가 있는데 여기에
동일 칩을 쓰길 원해요. 섞어 쓰길 원치 않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성능의 문제가 될, 성능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문제, 오류가 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게 대규모로 싹 다 교체하기는 쉽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일단 테스트를 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한 기, 두 기 정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은 새롭게 설립하는 것에 규모가 크지 않다면 거기에 전체를 다 자체 칩을 넣어서 해보는 거죠. 여기 엔비디아 칩과 섞어가지고 막 구성을 웬만하면 잘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칩 개발과 상관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뭐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커진 어떤 파장은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우리 막으면 우리가 직접 만든다. 그렇죠. 너네들이 막을수록 우리는 점차 기술력이 높아지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너네한테 유리한 거니? 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긴 그렇죠. 우리도 저 일본하고 그 전에 소재, 반도체 소재 가지고 그 맞습니다. 분쟁이 있었을 때. 2019년대. 네. 우리 그냥 우리가 직접 다 개발하자로 모든 돈과 역량이 집중됐던. 그래서 일본 기업들만 손해를 봤어요. 그때 결국에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요. 이게 정치적 논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11월에 미국 대선을 놓고 양 진영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제 유세를 하면서 대중국 제재에 관련된 이제 수위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메시지를 주면서 잘 생각해야 된다. 미국의 경제를 생각하면은 우리에 대한 제재가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각 캠프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어떤 전략을 새롭게 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